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으로 1년, 2년, 3년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신문을 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중에 Pew Research Center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기독교 계통의 그 여론조사 기관이 됩니다. 기관에서 14개국, 그러니까 이 세계 선진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을 조사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14개 국가를 조사했는데 그중에 가장 높게 그 코로나를 두려워한 국가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입니다. 89%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대한민국 백성 9명은 코로나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88%의 일본이고 그 다음 미국이 78%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다 우리 한국이 12%나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지금 사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코로나 환자가 있고 사망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에 갖는 그 두려움은 우리 대한민국 지금 가장 적은 코로나 숫자와 또 방역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들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또한 그 여론조사에서 뭘 조사했냐면 세상의 두려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 항목을 보니까 이민 문제, 환경 문제, 가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했는데 거기서도 1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등을 했습니다. 가장 근심과 걱정이 많은 민족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큰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10명 중에 5명이 염려스럽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국민들, 우리 심성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닥치면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아이들이 개학해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 학교에 보내는 그 인종적 비율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적다고 합니다. 타인종들은 그래도 학교를 보냅니다.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이 예수 믿는 자들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걱정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불안과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이길 것이고 또 염려를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파가 갈렸습니다. 예수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피터지게 싸운 겁니다. 그걸 보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너희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은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똑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은혜의 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는 뭐냐면 첫째 마디는 뭐냐면 은혜가 없다. 은혜가 떠날 수 있다.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은혜의 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성경 말씀이 사실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순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한쪽에는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모순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에 대해 모순을 느끼고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세리와 창기들에게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20년 9월을 우리가 팬데믹으로 지금 6개월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못하는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건 똑같은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저질러놓은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우리의 죄악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더하는 곳에 죄가 더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삶 속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팬데믹 이 상황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환경 파괴로 사람을 무시한 것으로 인종적 갈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의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 보셨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건가입니다. 여러분 닥터 파우치가 얘기했습니다. 팬데믹이 2021년 말까지 갈 거라고 앞으로 1년 이상 1년 3, 4개월을 더 갈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팬데믹이 언제까지 갈 거냐? 2021년 말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2년, 3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고 있지만 그 백신이 미국 사람 전부 다 맞는다고 해서 다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4분의 3은 면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4분의 1
면역이 안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몇 번을 맞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사람 25% 정도는 백신 예방주사 맞지 않겠다는 겁니다. 안 맞겠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몇 년도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산술적으로 미국 자체가 50% 정도가 미국 전체가 예방주사 맞는다고 치더라도 50%니까 면역을 갖는 겁니다. 그럼 집단 면역으로 가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합니다. 최소한 2년에 3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있다는 겁니다. 이 1년, 2년, 3년 동안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 1년과 2년, 3년은 은혜의 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고통을 당합니다. 빼앗기는 것이 있고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이루어야 될 걸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간다면 우리의 죄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간다면 이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1년, 2년, 3년이 구원의 날들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중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때 은혜가 없지만 한 걸음 더 뒤돌아가서 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영성이 영적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오늘 무엇으로 달라져야 되는가? 구속의 영성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수없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구속을 정말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영적 생각으로 갖추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속이 무엇인가입니다.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은 buying back입니다. 팔렸던 걸 다시 사는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에 팔려간 자들입니다. 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왔습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피를 흘리고 그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속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대가를 치르자는 겁니다. 가격을 지불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거저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영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불하는가 합니다. 그것을 오늘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4절 첫째 말씀, 첫번 부분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참 이 말씀이 귀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천한다는 헬라어 의미는 하나님이 앉으시면 내가 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시면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예민하게 예리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확인하고 발견하려면 우리가 자천해야 됩니다. 신앙이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예리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서셨다면 우리도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으셨다면 우리도 앉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뒤로 가라는지 앞으로 가라는지 머물라는지 우리가 그런 감각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천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1, 2, 3년은 고통과 불안을 당할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천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리해지고 감각적이 된다면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얼마든지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살면서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난 아주 극단적 결과가 있습니다. 아주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은 미국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백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6개월째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 지난 6개월 동안 살아보니까 시간은 흘러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무엇을 원망합니까? 코로나를 원망합니다. 코로나 잘못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해답인가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면,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면 사람 원망합니다. 직장 원망합니다. 세상 원망합니다. 우린 지금 그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1년, 2년, 3년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6개월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허무하고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그런 후회가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3년 후에, 2년 후에 우리는 똑같은 태도를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천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천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더 깊이 나가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그 패턴에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이 지금 앉아계신지 서계신지 하나님 무엇을 하는지 예민하게 살펴본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앞으로 1, 2, 3년 절대로 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입니다. 4절과 7절입니다. 4절과 7절을 여러분, 4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가운데서도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자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를 좌우의 무기로 삼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벼랑간 떠나가고 벼랑간 내가 사는 삶 속에 어떤
극단적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1년, 2년, 3년 지금과 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감화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앞으로 6개월 살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1년, 2년, 3년에 그 방향에 대한 에너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자는 겁니다. 6개월 이렇게 살아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라는 아주 젊은 청년,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자신에게 반한 겁니다. 너무나 잘생긴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뭘 나타내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자신에게 투영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친구는, 그 젊은 친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송이 꽃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내가 지금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어진 우리의 현실, 아픔과 고통, 두려움, 불안, 공포, 죽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거기다 투영하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나르시스가 자신의 얼굴을 그 호수에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야 됩니다. 예배로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나누어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제가 주일, 매주일 아침마다 카톡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짧게 쓰세요. 길게 쓰면 교인들이 안 보입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더라도 5분, 10분 시간 내서 읽으셔야 합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걸음 앞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예배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1년, 2년, 3년 현실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게 사람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바이러스에게 우리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그 기적과 신비가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과 신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세상은 절망이 가고 희망이 옵니다. 슬픔이 떠나고 기쁨이 옵니다. 실패가 오고 성공이 옵니다. 세상은 성공이 끝나면 실패가 옵니다. 슬픔이 끝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아픔이 있으면 건강이 있고 그 건강을 잃으면 아픔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은 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지금 슬프다. 이 슬픔이 끝나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건 인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동시성을 보여줍니다. 기적과 신비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자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됩니다. 무명하지만 유명합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대에 고통과 아픔으로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천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면, 기도하면 그 아픔과 고통에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위로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교통하심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빼앗겼지만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음에 있지만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불확실한 1, 3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살 겁니까?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 맞을 겁니다. 그 백신의 방향에 따라서 세상은 웃을 것이고 울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 주사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우리는 기적과 신비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아픈 상황, 아무리 어려운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1, 2, 3년 동안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1, 2, 3년을 새롭게 준비하시고 기쁨의 감사의 그 3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